여자들에게 둘러싸인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신영만.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짱구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 신영만. 정신을 차린 신영만은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펼치는데 오늘은 아빠의 날로 전단지에서도 아빠를 위한 세일 품목이 있고 TV에서도 아빠의 날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하루 내심 대접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신영만. 그때 마침 복미선이 신영만에게 잠깐 와보라면서 부르는데 신영만은 복미선이 깜짝 파티를 준비한 줄 알고 한 걸음에 달려가 보지만 복미선은 하수구가 막힌 것 같다며 고쳐달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서 실망한 신영만. 하지만 갓형만은 툴툴거리면서도 열심히 고쳐보는데 짱구 덕분에 물벼락을 맞게 되고 난장판이 되고만 부엌. 신영만은 겨우 다 수습을 하고 좀 쉬어볼까 하는데 짱구는 망가진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하고 복미선도 욕실에 샤워기가 고장났으니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또 다시 툴툴거리면서도 할 일 하러 가는 신영만. 신영만은 욕실로 가던 중에 가족들이 몰래 준비한 선물을 발견하곤 선물은 못 본 척 한 후 열심히 샤워기와 장난감을 고칩니다. 그리곤 선물 받고 대접받을 생각에 기분이 한껏 좋아졌는데 복미선이 선물을 들고 그냥 나가버리자 당황하는 신영만. 신영만이 그 손에 든 선물은 뭐냐고 물어보는데 복미선은 친구에게 줄 선물을 택배로 보낼 거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신영만. 신영만은 복미선과 짱구가 나가고 없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담배를 피는데 혼자 기대하고 착각한 게 허탈해서인지 1년에 한 번뿐인 날을 가족들이 몰라줘서인지 시간은 그렇게 흘러만 갑니다. 그 무렵 선물 택배를 보내고 백화점에 간 복미선과 짱구는 아빠의 날 간판을 보고서야 뒤늦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깨달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늦었지만 미안하다면서 준비한 선물을 남편에게 건네주는 복미선. 복미선이 한껏 애교를 부려보지만 신영만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짱구는 아빠의 날을 위해 미리 준비한 선물을 신영만에게 건네주고 짱구가 준 선물을 받고 뒤돌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신영만. 가족들이 안 보는 틈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후 가족들과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아빠를 생각하는 짱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